일본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뒤늦게 이제 알려졌고, 국방부가 지금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족 측의 입장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먼저 저희가 정리해보고 하나하나 좀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해주시죠.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많이 받으시라고 도움을. 말씀을 드려요. 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는 늘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브리핑은 조금 자제한다라는 걸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건 개요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이 피해자가 중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사관인데요. 지난 3월에 선임 중사가 근무를 바꿔서라도 저녁 회식 참석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뭐 억지로 불려 나갔는데 가보니까 사실은 뭐 회식도 아니었던 자리였고요. 또 돌아오는 차량에서 같은 차량을 탔는데 그 선임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고 예.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언론 보도나 유가족들의 주장을 지금 종합해보면 가해자와 상사들이 즉각적인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키거나 그렇죠. 조사하는 동안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회의를 했군요. 예, 회의를 하고 또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이렇게 유족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 분리 조치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는데 간 곳에서도 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다. 불안장애, 불면증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이걸 넘어서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해요. 상담도 네. 받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대의 상관들이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까지 계속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또 유족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결국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기고 부대 간다 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곧 결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그렇죠. 예, 가장 인생에서 빛나는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피해자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발생한 게 3월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도 먼저 군 자체에서 조사를 잘 하다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31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네. 최근 또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취재를 통해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네. 예, 군에서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는 공군본부 사건이 일어난 곳이 공군이니까요. 예. 공군본부 차원에서 군 검경 합동 전단팀을 꾸려서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 경찰에서 이 강제추행 신고건이라든가 사망사건, 2차 사건 등을 이제 약간 별개 수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얘기가 나온 거죠. 수사를 스스로. 그렇죠. 공군 내에서 분명히 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이제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공군이 네. 참여하는데 또 이 수사를 맡기냐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어제 보도를 보면 김부겸 총리도 직접 서 국방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네.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공군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감찰단을 통해서 조사와 여러 가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또 국회의원들이 직접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유족을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군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5월도 그렇죠. 예, 해군 대위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왜 이것이 조직적으로 과연 은폐
은폐가 되었었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군은 어떤 대책을 도대체 갖고 그렇죠. 있는지를 근본적인 대책이 네.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건 처리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지 이걸 지금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자체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으론 변호사님 네, 일단 여쭤보죠. 이 사건을 보면은 네. 총체적으로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우리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가해자는 자신이 이제 뭐 같은 중사였지만 그래도 선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회식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 추행을 했고 그런 범행 이후에도 협박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제 추행 이후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예. 바로 상관에게 신고를 하니까 숙소까지 따라와서 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신고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요. 또 협박을 했고요. 네. 또 오히려 가해자가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우리가 죽어버리겠다 스스로 아. 이제 자해를 하는 그런 위협적인 예.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윽박질렀고 가해자들 가족까지 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어떤 회유라든지 뭐 무마라든지 예. 압박한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라고 주장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어떤 성범죄자 그리고 기타 뭐 강요, 협박 이런 범죄로 처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죠. 네. 다른 상관들. 정말 지금 이게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수치심,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고 예. 바로 신고를 했고 여러 군데에 도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나머지 다른 상관들이 오히려 회식에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또 가해자가 곧 전역을 하니까 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말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피해자를 뭐 회유하고 약간 압박하고 계속 어떤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군대 내에서의 그런 상명하복의 문화 그리고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군대 내에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피해자가 자기가 아무리 이거를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치고 발버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묵과하고 있다면 혼자 고립되어서 느꼈을 그런 외로움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다른 상관들 이분들도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싶은 건 군대 내 과연 성범죄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뉴얼. 뭐 즉각 분리라든지 네네. 아니면 전출 조치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는 가해자들이죠. 그쵸. 이런 행동은 정말 나쁜, 이거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나쁜 행동을 한 가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부끄러워할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이거 본인 가족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명예와 전우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전에 2017년 5월에 해군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명예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군 그리고 전시에서는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도 있는 전우가 있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 성범죄도 다 문제이지만 네. 이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우 국방장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에 집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찾아갔고 국회 뭐 여가위의 네. 담당 의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언론 보도 제가 찾아봤어요. 수많은 언론 보도가 그렇죠. 나왔고 수많은 단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요. 딸이 사관학교에 가고 있는 학부모가 눈물로 쓴 글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제발 모욕을 당하거나 적어도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지는 않게 해달라는 글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2차 가해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국회에 국방위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든 몇 년이 끝나든 계속 진상 추석을 해서 정말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정치권들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정말 절실하게 동감을 하고요. 이게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지금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군대 내 성인지 감수성이 변화해야 된다. 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하고 말씀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성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성범죄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증가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데 군 성폭력 상담소가 발생한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폭력 상담소가 있지만 이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육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일반 사병이나 아래 사람들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급자들부터 이런 교육, 먼저.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문화가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 5년간 1심 선고 기준으로 이제 군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데.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반 그냥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실형받는 비율이 25%거든요.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지금 실형 비율이 1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그만큼 그런 문화, 폐쇄적인 문화, 상명하복 이런 문화 때문에 신고도 적을 텐데 그런 문화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신고를 해서 실제로 처벌받는 것도 더 적은 민간인보다 반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될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할 때도 엄격하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있는 제도를 제대로 잘 실행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지적 앞서도 매뉴얼 얘기도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자,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해결 과정도 저희 같이 좀 지켜보면서 계속 좀 추이를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지금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학대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이 됐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지금 사건을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혐의 없다고 된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좀 설명을 좀 저우름 변호사님께 좀 듣고서는 좀 사건을 들여다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인 사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건데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양부모가 지금 재판 단계에 있고 최근에 1심이 선고가 돼서 양모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양부 같은 경우에는 5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담당자, 관장 이런 사람들의 7명이 유기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천 이 정인이 사건에서 이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에 세 차례 정도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과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그래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니까 학대가 계속돼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죠. 제대로 대응을 했었더라면 정인이가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점에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갔었던 건데 이제 엊그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 사건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법적으로 혐의가 없더라 하는 그런 거의 혐의 없음 처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반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겠지만 그 기관이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 소홀함은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책임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정 교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경찰청에서 네.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네. 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내부의 징계라는 내부 징계. 거. 그런데 네. 이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다시 인사처분에 불복해서 인사혁신처에 사치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다라는 예. 지금 상황인데요. 저는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게 담당자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는데 네. 또 다른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담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못했을 경우에 감사하고 징계한다라고 해놓으면 이게 기피 부서가 돼버려요. 그렇죠.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정인이 사건이나 최근에 아동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학대 사건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아예 지자체 차원에 뭐 부설 센터 외부 기관이 아니라 담당자를 이제 뭐 두 명, 세 명 하는 부서도 만들고 했군요. 했더니 담당자들이 발령 나니까 병가를 내고 가거나 제발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고통을 호소한다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은 큰데 막상 하려고 나니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다가 일손이 이렇게 부족해서 일이 부실해지면 나만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원하면 그런 보완책이 같이 적용이 돼야지 네. 형사처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나 사후적인 조사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피해 예방이잖아요. 아동학대는. 네. 예. 올해 들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각종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이 정치 일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공통공약으로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통공약을 좀 발표하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약으로 내놓고 하도 실천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공약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경찰 처분에 대해서 조금 예. 저는 심정적으로 공감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네. 뭔가 정인이라는 아이가 사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찰 처분이 잘못됐다고만은 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일단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형 법정주의 그리고 입증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입증이 되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뭐 유기치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그런 고의라든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저 이런 사건을 정말 그 수사 기록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만 보더라도 사실 고의라든지 인과관계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겠군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보전이 이런 어떤 책임을 다 져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실무에 있을 때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 협업도 했었고 예. 같이 그 현장에 출동도 했습니다. 가보니 어떤 게 문제던가요? 근데 사실상 예. 강제력이 없어요. 이분들이. 아, 그 얘기는 많이 나오죠.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해도 물리력을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거나 뭐 체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부모들이 거절을 하고 가해자들이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정인이 사건 이후에 그런 아동학대법이 개정이 돼서 예. 뭐 즉각적으로 분리조치를 한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그렇죠. 아이를 분리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분리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디에 가서 있느냐? 좋은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좋은 양육을 좋은 그렇죠.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은 사실 또 하나의 학대, 또 하나의 유기, 방임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는 뭐 그렇죠. 우리가 불보듯 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이 개정되고 뭐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 시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뭐가 받쳐져야 되나? 이를 관련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보전 같은 경우에도 책임은 정말 많아요. 네. 법에도 아동복지 관련해서 책임이 너무 많은데 네. 그만큼의 권한이 있는가. 아. 권한이 있고 또 예산, 지원들이 어떤 확
입증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현장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아동폭력 사건에 관련된 경찰분들을 만났을 때 참 씁쓸한 얘기를 들었는데 살인을 비롯한 강력 사건을 처리해서 소위 실적이 나오면 가점이 굉장히 높아서 인사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있고 본인의 입지도 굉장히 높아지죠. 우수한 경찰이라고. 근데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은 실체 규명도 너무 어렵고 잘못되면은 온갖 민원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조직 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화가 좀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좀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면서 우리도 같이 비판해 주면 현장에 더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나마 수사와 조사에 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당장 현장에 밀접해 있는 경찰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조사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인력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같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아동분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아동분리가 안 될지 쭉 찾아봤더니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모와 떨어지는데 공포감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막상 분리시키려고 하면 엄마 아빠랑 살겠다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면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예,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잘 검토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약은 말로 하는 거라면 저희가 행동은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주는지를 저희가 잘 지켜보는 게 결국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겠다면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저희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조오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추진단에 따르면 어제 1차 신규 접종자는 56만 5,3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635만 8,51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2.4%에 해당합니다. 북한이 코백스 측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 연휴에 한국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다 수준을 찍었다고 CNBC 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그립니다. 정용실의 뉴스